에스콰이어, 교복 엘리트 등 23개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그룹 형지. 인천 송도에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버젓이 불법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 먼저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한 건물 분양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의는 좀 많이 패션그룹 형지가 2021년 본사를 옮기기 위해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를 이곳에 짓는 건데 관계자는 특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재직금보다 그냥 상업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층에서 특혜를 줬어요. 실제로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 구역이라 관련법에 따라 즉시 분양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분양을 허가했다며 문건까지 꺼내 보여줍니다. 어떻게 된 걸까? 채널A가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18년 변경 계약서, 5년 전 최초 계약서였던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등장합니다. 인천경제청은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것까지는 그거를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형지는 유일한 독점 상권이라며 분양 광고를 하고 공사비 절반 정도인 730여억 원을 판매 분양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양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청은 주무부처의 유권 해석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형지 측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다며 특혜를 받아 분양한다는 사무소 측의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